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셨나요? 자, 그렇다면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사용되는 관절이 어디 어디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어디일까요? 자, 첫 번째, 목관절. 왜? 내가 자전거 탈 때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. 그 다음 두 번째, 어깨. 어깨 뭐예요? 어깨 바깥을 위해서 움직이죠. 여기서 버텨주는 힘, 그 힘이 있어야 돼요. 자, 세 번째, 팔꿈치. 여러분 쭉 펴고 있나요? 그럼 팔꿈치에 무리가 가죠.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내 몸의 반동, 바운스를 잡아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손목. 우리 손목 라이딩 할 때 좀 계속 잡고 있어 아프죠? 가끔씩 이렇게 털어주는 사람도 있어요. 이렇게 털어주는 사람들. 절일 때, 그럴 때 좀 털어주시면 되고. 자, 그 다음에 허리. 지금 이 라이딩 자세가 어때요? 자, 너무 뻣뻣이 서 있어요. 아까 말아주면서 복근에 힘을 빡 주고 쭉 말아줘야지 내가 코에서 쓰는 힘으로 팍팍팍 누를 수 있어. 그리고 무릎은 나중에 할게요. 자, 골반. 골반에서 과연 사용이 될까요? 골반의 관절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될까요? 자, 보세요. 라인 다리를 저어서 폈다. 약 90도 밑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무릎은 어때요? 제일 중요하죠, 자전거에 있어서. 그 무릎 스트레칭하는 방법들, 고관절 스트레칭하는 방법들, 그 다음에 허리, 목, 어깨, 팔꿈치, 손목,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발목. 우리 페달링 하다가 어필 엄청 빡빡세게 올라갔어. 근데 중간에 막 종아리에서 막 쥐가 나. 어떻게 해요? 자전거 타다 내려? 내려서 막 쥐 누워서 막 다리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? 자, 그럴 때 필요한 스트레칭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